안녕하세요. 저희는 눈간나죠입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이제 저스타킴이고 여기는 오슬람, 여기는 백효입니다. 가네. 여기 같은 경우는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을 원래 안 해요. 말을 뭐랄까 비트로 표현한달까? 궁칙탁칙 뭐 빵빵 빠방빵 뭐 그런 식으로 맥도날드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빵빵 빠방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저런 친구고, 이 친구는 대단한 놈이에요. 그냥 대단한 놈. 반스 갭백 어떻게 만들었지? 반스 갭백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반스 거기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시험성 하나 부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. 반스 회장님이 뭐냐면 그 반수하는 사람들 모이는. 다음 질문 해주시죠. 얌얌얌은 어떻게 만들었지? 얌얌얌은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 가니! 아니 뭐 저 아 내려졌다, 비트가 뭐 내려졌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아직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요. 아직 말을 못해가지고. 누나 프리스타일은 누가 만드신 건가요? 누나 프리스타일은 그 저희 누나가 만들었어요. 아 죄송합니다. 농담이고요. 그 누나 프리스타일은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그 누나를 꼬시겠다라는 저의 포부를 담은 그런 만들었고,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들었더니 오! 이 친구가 나도 좋아했던 누나가 있다, 나도 그 누나를 꼬실 때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그런 노래를 담은 그 누나 성함이 비욘세인데 그 이지영이라고 제 친한 형한테 이제 가버려가지고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. 백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아, 펜? 애플? 애플펜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저한테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농감나지는 저에게 되죠. 아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.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투합하는 뭐랄까 아무튼 그 에너지가 되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들판에서 피는 꽃과 같은 그 아스팔트에서 피는 꽃과 같은 그런 거친 와중에서도 꿋꿋이 우리의 길을 해나간다. 일리나 여사원서? 아 죄송합니다. 네, 이거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. 이게 흘러가네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저의 거기에 가사가 보시면 흘러가네 우리의 청춘이, 그러니까 이제 바람 따라 흘러가네, 그러니까 청춘은 같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다. 뭐 이런 메시지도 줄 수 있고. 이 친구는 또 다르게 볼 거야 아마. 좀 시각이 좀 다른 친구라고. 아, 야 동문입니다. 언제 사자성어를 배웠어? 그 이제 제가 이제 아니 지금 영어 네. 제가 한국에서 아 We are 동문이라고 합니다. We are 동문. 네, 처음 배운 저 네 저 앞으로 농간나즈 이번에 이제 여름에 그 유럽으로 월드 투어 이제 잡혀 있고 미국으로도 이제 다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네 좋은 곡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되게 한국어 유창해졌네.
맞습니다. 저희는 미국이랑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. 그리고 혹시 백효의 개인적인 또 목표가 있나? 사랑.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.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. 여자친구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얼굴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. 번호가 5678-7238. 352-0548-0875-03. 니는 걸프렌드 있잖아. 352-0548-0875-03.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. 자, 백효의 번호라고 합니다. 오늘 촬영 즐거웠고 골프장을 내주신 아버지와 함께 감사드리고,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 구호를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. 항상 우리 뭐 우리 투합할 때마다 이제 항상 하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. 자, 하나 둘 셋. 야!